살아 숨쉬는 듯한 매트. 과연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영화 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So let's go. Let's go and get out of the damn car. 간단한 스낵을 먹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던 여자의 차량 옆으로 낯설은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하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And it's personal space. I go into my car to scream. Oh my god, yeah, me too. 여자는 곧장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고 Good morning. Morning. This is a private lot. Are you meeting someone on the team? Yeah, my daughter. Okay. I saw you here yesterday. And? 등록된 학생들의 부모를 모두 알고 있던 여자 코치는 꺼지라는 눈빛을 발사하는데 적반하장. Hey! 떠나가는 차량을 향해 Hey, mother Come and get me, you crippled bitch. 선수 시절 큰 부상을 당해 다리가 불편했던 코치를 조롱하며 사라집니다. 차량이 사라진 것 같자 출근을 서두르는데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아이들이 사용한 운동기구를 정비하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봅니다. Oh, hey, Chad. Hey, listen. Tell Kelly I'm not feeling well. I won't be able to work today. 동료에게 휴가를 대신 써달랬더니 Hi, Kelly. 보스를 직접 바꿔줍니다. Sick again. But I'm trying to do you a favor, okay? It's my paid time off. Yeah, I'll be into work tomorrow. Hey, Coach. You're early. Yeah, sorry, my parents had to drop me off now. 혹시나 하는 마음에 Are you the first one here? I don't think so. Someone's waiting in the parking lot. Some bald guy. 이미 사라진 대머리 I got a guy lurking around my gym here. 대머리를 신고합니다. Okay, and where is he right now? I can't see him, but his car is in the lot.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So you don't know if he's actually in the building? Well, no, but I have a gym full of girls here. It's not safe.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내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천조국의 경찰 공무원. 경찰의 말대로 자신이 조금 예민했던 것일까요? 아이들이 몸을 풀고 있던 모습을 보며 체육관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대머리는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수상해 보이는 매트. 변태 같은 놈이 매트 안에 숨어서 아이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대머리를 찾아낸 코치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퍼를 닫아버립니다. 예정이 없던 뜀틀 훈련을 제안하는 코치. 불안감을 직감한 대머리는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스탁 움직일 수 없이 갇혔습니다. (웃음) 첫 번째 학생이 출발합니다. 다행인지 착지를 잘못해서 목표 지점을 빗나갔습니다.
I'm gonna have a go. 여기 더 있다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대머리와 직접 응징해 주기로 결심한 코치. 선수 시절 큰 부상을 당했던 그녀가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 다리를 스스로 교정하고는 리즈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관심을 보이자 Get in line! 학생을 돌려보낸 뒤 Let's go! 노래까지 신나게 틀어버립니다. 뜁니다. 또 뜁니다. Stick the landing. 계속 뜁니다. 솔직히 이건 아래 깔린 대머리 말고 위에서 착지하는 여학생들 발목에도 좋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초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은 생략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이틀 연속 수상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부상 부위를 조롱했던 대머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심증에 의한 사고의 방지가 아닌 물증에 의한 사고 후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이 돌아오자 직접 응징에 나선 코치. Are you tired, Becky? Good. Let's go! 드디어 베키마저 착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격려해주며 칭찬도 해주고는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의 수업을 마칩니다. 모두가 떠나가자 조용히 매트를 들어보니 Damn, this place is a mess. 아직 숨이 붙어있는 대머리. This mat is ruined. 코치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 대신 상처 투성이인 대머리에게 락스를 퍼 부어버립니다. 그리곤 조용히 덮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범죄 형량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한들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변태적인 성욕을 느끼는 성범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세상이 보호해주지 못하자 미성년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법이 해주지 못한 보호와 응징을 한꺼번에 보여준 이번 영화 스타크의 뜻은 움직일 수 없는 갇힌